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부 복지 프로그램 수혜자에게 노동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가족 이민 5월 영주권 문호는 지난달에 비해 대부분 순위에서 답보 상태를 보였습니다. 이용자 정보 대량 유출 파문 이후 미국의 페이스북 이용자 10명 가운데 1명가량이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모든 직종에서 남녀간 그리고 인종별로 임금 격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시 의회는 자체 예산안을 마련하고 반값 메트로카드를 최우선 과제로 협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온 미국에서의 빈곤 감소 정책이 시행됩니다. 대통령은 연방정부 복지 프로그램 수혜자에게 노동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빈곤층이 정부 복지에 의존하지 않고 자립적 생활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이 행정명령에 따라 모든 정부 부처가 앞으로 90일 내에 비장애인 노동 연령대 수혜자에게 노동 의무를 부과하고 자격이 없는 이민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할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노동 의무 규정이 적용되는 대상은 저소득 개인, 가구, 가정에 혜택을 제공하는 모든 프로그램이라고 규정해 푸드 스탬프, 메디케이드, 저소득층 주거비 지원 프로그램 등이 모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금을 지원하는 저소득층 생계비 보조 프로그램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미 여러 프로그램이 노동 의무 규정을 도입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행정명령의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농무부는 각 주정부가 푸드스탬프 수령 자격 조건에 노동 의무를 부과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도 각 주정부가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에 노동 의무를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미시간대 연구팀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가입자의 4분의 3이 일을 하고 있거나 장애를 가졌으며 12%는 노인이나 학생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치에 영향을 받게 될 사람들은 소수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가족 이민 5월 영주권 문호는 지난달에 비해 대부분 순위에서 답보 상태를 보였습니다. 비자 발급 우선 일자가 최대 5주, 접수 가능 우선 일자는 최대 3주 진전하는 데 그쳤습니다. 지난달 접수 가능 우선 일자가 9개월 진전하는 호조를 보였던 시민권자, 기혼 자녀, 가족 이민 3순위는 이번 달에는 접수 가능 우선 일자가 일주일, 비자 발급 우선 일자는 3주 진전에 머물렀습니다. 두 달 동안 10개월 이상 진전한 영주권자 직계 가족,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EA 순위의 접수 가능 우선 일자는 이번 달 동결됐으며 비자 발급 우선 일자는 4주 진전했습니다. 영주권자의 성인 미혼 자녀인 EB순위는 비자 발급 우선 일자는 5주 진전해 가족 이민 중 가장 빠른 속도를 보였으며 접수 가능 우선 일자는 1주 진전에 그쳤습니다.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 초청인 4순위는 비자 발급 우선 일자가 2주 진전했고 접수 가능 우선 일자가 3주 진전해 모두 지난달보다 속도가 느렸습니다. 취업이민은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전순위에서 비자 발급 우선일자와 접수 가능 우선일자가 전면 오픈됐습니다. 한편 일괄세출안을 통과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받게 된 4순위 종교이민의 비성직자, 기타 종교 종사자와 5순위 투자이민의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 이민 비자 발급은 전면 재개됐습니다. 종업원들의 신원을 확인하는 고용 자격 전자 확인 시스템 E-Verify 웹사이트가 개설됐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이 고용주와 종업원 및 일반 대중을 위한 E-Verify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어제부터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웹사이트는 고용주가 E-Verify에 직접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의 E-Verify 이용자들도 자신의 어카운트에 접속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에 따르면 고용주들은 웹사이트를 통해 종업원의 고용 자격을 24시간 내에 확인할 수 있으며 E-Verify와 고용 자격 확인서, 확인 과정에서 종업원의 권리와 고용주의 의무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현재 80만 명의 고용주가 E-Verify에 등록돼 있습니다. 이용자 정보 대량 유출 파문 이후 미국의 페이스북 이용자 10명 가운데 1명가량이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마크 저크버그 페이스북 CEO는 의회 청문회에서 의미 있는 숫자가 아니라고 말했지만 전문가들은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지한샘 기자입니다.
실리콘밸리의 컨설팅 회사인 크리에이티브 스트래티지는 오늘 밝힌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파문 이후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인해 응답자의 9%가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의 17%가 스마트폰에서 페이스북 앱을 지웠다고 답했고 35%는 정보 유출 파문 이전보다 페이스북을 덜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39%가 매우 잘 안다고 답했고 37%는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말해 미국인의 76%가 이 파문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 캠프와 연계됐던 데이터 회사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를 통해 수천만 명의 페이스북 이용자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폭로가 나온 뒤 온라인에서는 페이스북 삭제 캠페인이 전개됐습니다. 그러나 마크 주커버그 페이스북 CEO는 10일과 11일 이틀간 열린 의회 청문회에서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파문 이후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한 사람의 수가 의미 있는 숫자는 아니라고 답변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모든 직종에서 남녀 간 그리고 인종별로 임금 격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고임금 직종일수록 임금 격차가 컸습니다. 뉴욕시 감사원이 발표한 남녀 임금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다양한 직종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적으로 적은 임금을 받고 있으며 특히 고임금 직종에서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종별로도 큰 차이를 보였는데 아시안 히스패닉 흑인 여성의 경우 모든 직종에서 백인 여성보다 더 적은 임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무관리자, 소프트웨어 개발자, 회계사 등 9개 직종의 성, 인종별 평균 임금 격차를 조사한 결과 이 중 7개 직종에서 백인 남성이 모든 인종의 여성보다 월등히 높은 임금을 받았습니다. 남녀 임금 격차가 가장 큰 재무관리사의 경우 백인 남성이 1달러를 벌 때 백인 여성이 60센트를 벌었고 그 뒤를 이어 히스패닉 여성 45센트, 아시안 여성 40센트, 흑인 여성 39센트 순으로 최대 61센트의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감사원은 남녀 임금 격차를 철폐하려면 관련 정책 수립을 넘어 여성 노동력과 리더십 역량에 대한 인식 변화는 물론 남성 중심의 조직 문화를 바꿔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시 의회가 새 회계 연도를 앞두고 자체 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예산안 가운데 반값 메트로카드를 최우선 과제로 협상을 벌일 계획입니다. 뉴욕시 의회의 자체 예산안에는 저소득층에 대한 반값 메트로카드 제공, 시민권 신청 비용 지원, 연소득 15만 달러 미만 주택 소유주에 대한 재산세 400달러 환급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시의회는 특히 이 가운데 반값 메트로카드를 최우선 과제로 시장실과 협상을 벌인다는 방침입니다. 코리 존슨 시의장은 어제 시청 앞에서 레티샤 제임스 시 공익옹호관과 사이러스 벤스 주니어 메라탄 검사장 등 지역 정치인 등과 기자회견을 열고 페어페어로 명명된 반값 메트로카드 프로그램의 시행을 촉구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가족 연소득이 연방 빈곤선인 4인 가족 기준 24,339달러 이하인 통근객들에게 메트로카드 요금을 50% 할인해 주는 것으로 약 80만 명의 저소득층 통근객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현재 시의원 51명 중 44명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반값 메트로카드 프로그램은 찬성하지만 그 예산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시의회와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어 최종 합의에 도달하기까지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예산안에 관련 내용을 포함시켜 진행하는 것보다 부유층 증세를 통해 예산을 충당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 여름에도 맨하탄 펜스테이션에서 대규모 철로 개보수 공사가 실시됩니다. 5월 26일부터 기차 노선의 운행이 변경되거나 축소됩니다. 엠트랙은 5천만 달러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해 오는 6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10에비뉴 아래 엠파이어 터널과 스파이튼 누이빌 브릿지, 트랙 19의 개보수 공사를 진행한다고 뉴욕포스트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특히 엠파이어 터널 철로와 이 터널에서 스파이튼 누이빌 브릿지를 연결하는 8,000피트 길이의 철로는 새로 교체될 예정입니다.
엠트랙은 5월 26일부터 9월 4일까지는 이튼알렌 익스프레스와 에드리온덱과 메이플랩 기차 노선이 그랜센트럴역을 이용하게 되며 레이크쇼어 기차는 보스턴에서 뉴욕시, 허드슨밸리, 시카고까지 단축 운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1월 5일부터 롱알랜드 레일로드의 트랙 15, 18, 19에서 진행된 철로 재정비 작업과 콘크리트, 강판 철거 교체 공사는 5월 28일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엠트랙 측은 올 여름 공사 기간 동안 뉴저지 트랜짓과 롱알랜드 레일로드 기차 운행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크레딧카드나 데비카드로 결제한 후 서명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카드의 보안성 강화로 서명의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마스터카드, 비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디스커버리 등 주요 카드사들이 오는 14일부터 크레딧과 데비카드 이용 고객의 서명을 받지 않을 계획이라고 USA Today가 보도했습니다. 4대 카드사는 본사 시스템에 고객의 서명 없이 결제가 진행될 수 있도록 주체할 방침이며 카드 가맹점인 업소들은 순차적으로 고객의 서명을 받지 않을 예정입니다. 뉴욕타임즈는 1920년대에 첫 선을 보인 크레딧카드 서명이 100년에 가까운 역사를 거친 뒤 사라질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 매매 등 대형 거래에는 여전히 서명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미 주요 카드사들은 일정 금액 이하를 결제할 경우 서명을 하지 않아도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스터카드는 지난해부터 $50 미만 결제 시에는 서명하지 않고 비자도 $25 또는 $50 미만 결제 시 서명을 안 받고 있으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도 $50 이하 거래 시 서명 과정을 생략했습니다. 뉴욕 일원의 한인은행들이 올해 상반기에도 SBA 대출에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평균 대출 금액도 100만 달러에 달해 개별 대출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연방중소기업청 SBA가 올 상반기 중 SBA 대출 실적을 기록한 전국 금융기관을 조사한 결과 뉴욕과 뉴저지에서 영업하는 한인금융기관이 이 기간 중 1억 7,910만 5천 달러 규모의 총 187건의 대출을 기록했습니다. 한인은행의 평균 대출 금액은 100만 달러 정도로 개별 대출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인은행 중에는 뱅크 오브 호비 총 대출 1억 8,440만 달러, 총 대출 건수 226건을 기록하며 미 전체 랜더 중 8위, 한인은행 중에서는 압도적인 1위에 올랐습니다. 뉴욕에서는 뉴뱅크가 6,248만 5천 달러, 43건으로 2위인 TD뱅크의 압도적인 차이로 1위를 차지했고, 노아은행은 26건, 2,110만 5천 달러로 전체 5위, 한인은행 중 2위에 올랐습니다. 뉴욕에서는 뉴뱅크, 노아은행, 우리아메리카은행, 뱅크오브홉, 뉴밀레니엄은행 등 5개 한인은행이 탑10에 포함됐습니다. 뉴저지 지역에서는 노아은행이 23건으로 1,950만 3천 달러로 전체 중 7위, 한인은행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처럼 한인금융기관들이 SBA 대출 관련 부서 인력을 늘리는 등 SBA 대출에 주력하고 있는 이유는 정부가 대출 금액의 75%까지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부실 대출에 따른 손실 리스크가 낮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소방당국이 대규모 신규 인력을 채용합니다. 이런 기회가 2년 만에 돌아온 만큼 경쟁률도 높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아시안 소방관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당국은 지역사회 안전과 생명을 지켜낼 수 있는 한인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김재은 기자입니다. LA 소방국의 신규 소방관 채용이 2년 만에 실시됩니다. LA 소방국은 오늘 소방관 채용 과정과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신규 소방관 200여 명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원 자격은 만 18세 이상 신체 건강한 주민으로 취업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생명을 구하는 중요한 직업인 만큼 채용 시험은 엄격하고 철저하게 이뤄집니다. 채용 절차만 평균 최소 6개월에서 2년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FCA 테스트를 먼저 하고 패스하면 이제 우리 LAFD.org의 시리의 애플리케이션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거 끝나고 나서 인터뷰하고 이제 그때부터 EMT
하고 candidate physical agility test라고요. 그거 한번 하면 1년 동안 가거든요. background investigation 시작하기 전에 그 두 가지를 꼭 필요해요. LA 소방당국은 이번 채용을 통해 소수민족 소방관 인력을 더 늘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당국은 현재 LA 소방관 전체 인력 가운데 아시안 소방관은 2%에 불과하다며 한인들의 적극적인 지원도 당부했습니다. 이제 LAFD는 한 3,500명이거든요. 소방관들. 근데 그 중에서 한국 사람들은 15명밖에 안 돼요. 하고 동양 사람들은 한 1.3%밖에 안 돼요. 예,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더 필요해요. 한편 LA 소방관 접수 마감일은 오는 6월 29일까지입니다. MBC 뉴스 김재현입니다. LA 지역 한글 학교에서 사용되는 교과서와 교재 배부가 시작됩니다. LA 한국교육원과 미주 한국학교 총연합회는 오는 23일부터 28일까지 LA 한국교육원에서 2018학년도 한글학교 교과서와 교재를 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는 LA 지역 한글학교에서 총 31,559권을 사전 신청해 역대 최대 규모가 배부될 예정입니다. 한글학교 교과서는 전 세계 100개국 재외동포 학생들을 위해 한국교육부와 재외동포 교육진흥재단이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직원이 15인 이상인 뉴욕시 모든 사업체에 성희롱 방지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성희롱 방지 조례안이 어제 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기업들은 강사 교육이나 시청각 교육 자료를 이용해 교육하며 포스터도 부착해야 합니다. 각 업체의 규정 준수 여부는 인권위원회가 감독하며 위반 시 최대 2천 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펜실베니아주 북서부 밀크릭 교육부는 관내 500여 명의 교사에게 학교 총격에 대응할 최후의 수단으로 16인치 야구 배트를 나눠주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직무 교육을 받으면서 야구 배트 사용법도 익히게 됩니다. 교육부 측은 일종의 상징적 수단이라고 설명했지만 일부에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8년 버겐카운티 내 타운들의 전반적인 안전도를 평가한 결과 올드 테판이 가장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주지의 평가와 함께 절도, 폭력 등 각종 범죄율 등을 조사했습니다. 2위는 리버베일, 3위는 워싱턴 타운십, 4위는 해링턴 파크 순이며 한인 밀집 지역으로는 노스베일이 7위, 노루드 8위, 부촌으로 알려진 알파인은 11위에 그쳤습니다. 뉴욕 한인 교사회가 한인 교사와 교사 지망생을 위한 교사 연수회를 개최합니다. 14일 오후 2시부터 베이사이드 고등학교에서 진행되며 수지 오 교육학 박사와 권혁주 교육학 박사, 이정혜 교사 등이 강사로 나서 앞으로의 교육 방향과 이중 언어 인증 프로그램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문의는 718-312-2333으로 하시면 됩니다. 박효성 뉴욕 총영사는 오늘 민주평통 뉴욕협의회 곽호수, 김영윤, 오기정, 장민아 위원에게 민주평통 의장 표창을 전수하고 남북정상회담 등을 앞둔 중차대한 시기에 평통위원들이 더욱 역량을 결집해 고국에 힘을 실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뉴욕 한인회와 민주평통 뉴욕협의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뉴욕 동포들의 남북정상회담 성공 개최 기원 음악회가 내일 저녁 6시 베이사이드 뉴욕 한인봉사센터 대강당에서 열립니다. 김민선 뉴욕 한인회장이 어제 루카스 밸리 크릭 클럽에서 열린 로라 커렌 나소 카운티장 지인 초청 만찬 자리에 초대돼 나소 카운티 지역 교육 개선과 새로운 행정에 관한 정책 방향 등에 대해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맑고 기온이 올라가 따뜻한 날씨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76도, 섭씨 영상 24도, 밤 최저 기온은 60도, 섭씨 영상 16도. 토요일 대체로 맑고 온도가 높아 여름 날씨가 될 것 같습니다. 일요일 기온이 뚝 떨어지고 비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